스케이트보드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스케이트보드는 31인치에서 32인치 정도의 양쪽에 둥근 스케이트보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보다 길면 롱보드, 짧으면 숏보드라고 한다. 트릭용 보드는 일반적인 스케이트보드 혹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할 수 있는 보드를 총칭해 트릭용 보드라고 하며 기술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주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드를 크루저 보드라고 한다. 자, 여기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종류가 많은데요. 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스케이트보드랑 비슷한 게 있나요? 네. 요거? 아, 이거요? 네. 자, 이게 초창기 스케이트보드의 모양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가장 전형적인 크루저 보드예요. 자, 이 모양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물고기? 물고기 같죠? 네. 자, 그래서 이 물고기의 코를 뜻하는 노즈와 물고기의 꼬리를 뜻하는 테일이 지금 스케이트보드의 앞과 뒤를 지칭하는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깎여 있는 거예요? 바퀴가 잘 굴러가라고 만든 휠웰. 크루저 보드와 롱보드의 바퀴는 크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주행 중 데크와 바퀴가 닿는 순간 바퀴가 멈추는 휠바이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보드를 타던 사람은 앞으로 튕겨나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데크에 닿더라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둥글게 파놓는 것이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오늘 지영 씨가 실제로 타게 될 스케이트보드예요. 네. 트릭을 하기 위해서 크루징용 보드보다 더 작고 단단한 하드웨이를 쓰고 있죠. 정말 만져보니까 다르죠? 네, 단단하네요. 네. 작은 하드휠이기 때문에 땅에서 기술을 했을 때 반발력도 더 생기고 또한 매끄러운 스케이트파크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타볼게요. 네, 너무 기대돼요.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롱보드입니다. 정말 크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케이트보드보다는 훨씬 길죠.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퀴가 크고 말랑말랑한 소프트 휠이 달려있죠. 저 들어봐도 되나요? 네. 정말 무거워요. 자, 롱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나요? 얼마나? 내리막길에서 롱보드를 타고 낸 기네스 기록은 약 130km 정도 됩니다. 와, 완전 빠르죠? 네.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보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땅에서 서핑을 하는 느낌처럼 똑같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보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타는 것을 카빙이라고 하는데 그런 카빙의 느낌을 극대화한 보드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런 부품이 기존의 스케이트보드랑 약간 다르게 설계가 되어서 앞쪽이 더 많이 흔들려서 좌우로 이렇게 카빙을 마치 서핑할 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강하게 틀어줄 수 있는 보드인 거죠.